뱀과 정갈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?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뱀과 정갈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가정을 해보자면 뱀과 정갈의 종류, 크기, 독성, 습격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뱀은 정갈보다 더 크고 강한 편이지만 정갈은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뱀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. 뱀이 정갈을 먹으려고 하면 정갈은 자신의 몸을 구부리거나 뒤집어서 뱀의 목이나 머리를 찌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정갈이 뱀을 공격하면 뱀은 자신의 턱으로 정갈의 몸을 깨물거나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. 어느 쪽도 상대방의 독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독에 중독되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따라서 뱀과 정갈이 싸우면 둘 다 죽거나 부상을 입는 무승부가 될 것입니다.